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대형 놀이공원이죠.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사실이 확인이 돼서 어제 오후 1시부터 손님을 퇴장시키고 영업을 조기 종료해야 했습니다. 네. 확진자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. 지난 5일 롯데월드를 방문해서 낮 12시 13분부터 밤 9시까지 9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아니, 지난 5일이면 금요일이거든요. 금요일에 그렇죠. 정말 많은 사람이 몰리는 때라서 네, 네. 걱정이 더 돼요. 다행히 네. 비 소식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진 않았다고 합니다. 예. 5일 확진자가 입장한 후 영업 종료 전까지 1,100명가량이 일단 방문을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비슷한 시간대에 머문 입장객은 690명 정도인 것으로 일단 파악은 됐습니다. 전날 전체 입장객은 4,700명 정도였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롯데월드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한창일 때 그때 입장권 할인 행사를 했어요. 네. 맞아요. 맞아. 그래서 지금 난리 났었어요. 근데 뭐 영업시설이니까 뭐 싸게 받겠다고 하는 걸 지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식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리고 나름대로 또 롯데월드 측에서는 방역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 써야만 이제 놀이기를 탈 수 있다 하는데 좀 아쉽긴 합니다.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소비자들 스스로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은 현재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고 언제 재개가 된다고 하나요? 일단은 오늘까지는 방역을 합니다. 오늘까지는 방역을 하고 9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,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라 그것도 불안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을 돌파했습니다. 생활 속 방역으로 전환을 할 때 하루에 확진자가 50명을 넘으면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겠다고 당국에서 밝혔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책의 향방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상황입니다. 우리 다 봤잖아요.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그 시점 무렵에 또 막 집단 감염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또 가다가 중단하고 지금 막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오늘부터 이번 주에 이제 전체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삼가할 건 더 삼가하고 조심할 건 더 조심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발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게 제발 그랬으면. 그렇게 다들 노력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